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 와! 존나 신났어! 와! 와! 드디어! 와! 드디어! 10분! 와! 드디어 포샷이 떴어! 와! 와! 드디어 떴어! 와! 감사합니다. 와, 형들, 나 드디어 10 맞췄다. 엔진 10, 바퀴 10, 핸들 10, 부서 10, 드디어! 와! 엔진 10짜리 4개 있고요. 바퀴 10짜리 5개. 핸들 10짜리 3개, 부서 10짜리 1개. 와, 드디어 와, 존나 행복하다. 와, 미쳤다. 일단 여러분들, 근데 제가 바로 박을 생각은 없어요. 왜냐면은 2개 이상 떴을 때 부서 10짜리 2개 되면 그때 깔라고. 하나만 더 뽑아보자. 이왕 이렇게 된 거 한 번 더 뜰 것 같은데 부서 10. 야, 10짜리 박을까 그냥? 아, 근데 어차피 필요 없긴 한데. 형들, 부서 박을까 그냥? 언제까지 기다려 또? 굿 이제 종결할까? 굿 지금 제가 1999거든요? 근데 엔진은 뭐 어차피 10짜리 밖에 있고 바퀴도 10짜리 5개 있거든. 아직 안 박았어. 바퀴 10짜리 쓰고 핸들 10짜리 쓰고 부서 10짜리 쓸까? 아, 부서 10짜리 한 개밖에 없어갖고 이게 좀 고민이 있네. 아씨, 굿 10 간다잉? 왜냐면 레전드 파츠 그 시대이기 때문에. 피추다이님, 와, 드디어 붓을 10 간다. 와, 택트부씨 드디어 대한민국 넘버원 붓이 되었습니다. 상위 1%들만 쓸 수 있다는 붓 10 받겠습니다. 와, 진짜 대박이다 이거. 상위 1%만 쓸 수 있다는 굿 10을 세팅하겠습니다. 레전드 파츠도 붓에 못 박아요. 왜냐? 붓은 일반 스피드 카트바디, 스피드 카트바디이기 때문에 일반 스피드 카트바디이기 때문에 일반 또는 레어까지만 박을 수 있는 파츠고, 레전드 파츠는 박고 싶어도 박을 수 없습니다. 레어 이용 같은 경우에는 레어, 레전드까지 박을 수 있죠. 그 다음 유니크는 안되고, 맞죠? 자, 그럼 붓에 10을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재밌고, 귀엽고, 깜찍하게 엔진 10, 바퀴 1짜리로 재밌게 한번 체인지 하겠습니다. 핸들 2, 부스터 1, 요래 요래 1999짜리가 1121 됐네? 뭐지? 그럼 다시 10으로 세팅해볼까? 10 와, 역사의 날이다 진짜 이거. 와, 드디어 김태칸의 붓이 10 됐습니다. 와, 진짜 역사의 날이다 이거. 와, 개지렸다 진짜. 와, 나 눈물 날 것 같은데. 와, 와, 방제 바꾸자 이거. 10 만들었다 드디어. 와, 대한민국 1등차 만들었습니다. 자, 붓 10 시승식 가겠습니다. 와, 개쩐다 진짜. 미쳤다 진짜. 아, 김태칸 드디어 붓 10 만들었습니다. 와, 무료 옵션이 1000 이거 이상은 더 이상 찍을 수가 없어요. 이거 더 이상 찍을 수가 없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드디어 김태칸 대한민국 넘버원 붓을 만들었습니다. 시승해 보겠습니다. 와, 드디어 붓 10 만들었다. 유하, 아, 드디어 붓 10 와, 진짜 드디어
이거 부시시시. 미쳤다. 전부 다 창이야. 미쳤다. 이게 궁극적인 비율이랑 틀려요. 와, 진짜 좋다. 우와, 씨. 1대장군 만들었습니다. 우와! 와, 굳이 존나 길어. 우와! 다시 안 터지냐? 와. 그냥 만나요, 좋아요. 이 살아있는 최고 1등 마무리하고 이 플레이를 시청자분들께 바칩니다. 따잇 감사드리고요. 아, 붓 개쩐다. 십시 혁명입니다. 아, 개쩌네요. 대충해도 8초 부서전도 못하고 맞지? 근데 확실히 십시 세팅하니까 와, 그립감 개지를 진짜. 십시 진짜 쩌네요. 이게 9랑 10 차이가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괜히 10이 있겠습니까? 맞죠? 이분들 3대로 가니까. 와, 이거 다시 미쳤네. 당연히 이온 파츠 뭐야? 레전드 몇이야? 대민이가 아마 이온 파츠가 레전드 파츠일 거야. 레전드 뭐지? 10을 만들다니. 제 차는 10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리고 아직까지 레어 엔진 10짜리 4개, 바퀴 10짜리 4개, 핸들 10짜리 2개, 부서는 10짜리 없어요. 또 아까 한 개 뽑아가지고 다 바로 박았어요. 예. 부서 10짜리 또 뽑으면 뭐 다른 것도 10씩 가능합니다. 예. 개쩔죠? 어떻게 한번 달려보십시다. 예, 어떻게.
와, 최고기로 찍었어. 4.6. 원래 4.8이었거든요. 4.6까지 줄였습니다. 나이. Let me hear say.